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주목받은 국군체육부대 우상혁 선수가 예천군청을 방문했습니다. 우상혁 선수는 예천이 좋은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까지 마무리 훈련을 진행했다며 3년 뒤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예천군은 육상 돔 실내 훈련장, 실외 필드 훈련장,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등의 수준 높은 육상 훈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